중2병은 왜 걸리는 걸까요? 10년 전쯤에 중2병이라는 말이 막 유행했을 때 저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고정 출연한 적이 있어요. 중2병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았는데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눈에 발견되는 중2병의 증상은 갑작스럽게 거칠어지는 자녀의 행동에서 출발하죠. 부모님들이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가 워낙 이런 애는 아니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실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중1까지는 초등학교 7학년처럼 어리버리하다가 중2쯤 되면 누구나 확실하게 심리적 독립을 선언하는 겁니다. 심리적 독립이라는 게 뭘까요? 이 심리적 독립은 경제적 독립과는 전혀 무관한 독립 선언입니다. 아직 부모님께 용돈 받을 나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당당한 성인처럼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피력할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2 때부터는 아이 취급을 받으면 벼락같이 화를 내는 이유도 이런 심리적 독립을 무시하는 태도처럼 느껴서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느끼는 정확한 감정은요, 혹시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 기억나세요? 너는 내게 모멸감을 줬어. 중2병 증상의 자녀들이 속으로는 딱 이런 모멸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아이가 아닌데 아이 취급을 받으면 극도의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이의 모멸감을 느껴지지 않고 자꾸 거칠게 대드는 모습만 보니까 부모님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통제를 하게 되겠죠. 이게 어따 대고 행패야. 너 문 꽝 닫고 들어가기만 해봐. 가만 안 둬. 만약 아이가 분기 충천에서 문을 부수듯이 닫고 들어간다면 부모님도 문을 향해서 하이킥을 하면서 쳐들어가실 가능성이 높죠. 근데 사실은 아이가 극도의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거친 중2병을 없애는 길은 아이들의 심리적 독립을 인정하고 모멸감을 줄이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자꾸 하니까 되네.